이별만이 답이었어 그때 우리에게는 싸우고 싸우다 지쳐 잠들었지 대개는 다 버렸지 가져가 버렸지 네 짐들 근데 왜 내 품속에 있을까 너 쓰던 베개는 후회는 없고 미련은 조금 남았어 둘이 같이 덮고 있던 이불에 나만 남았어 뭐 솔직히 그놈의 술이 왜 술지 술 먹고 저하중심 꺾고 전화하려다가 참았어 들어가봤어 너의 미니 홈피 궁금했거든 너 어떻게 사는지 나 만난다고 거의 못한 공부는 잘하는지 아니면 벌써 다른 사람 만났는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지 않아 사실은 다시 봐도 웃을 것 같지 않아 방식 나 적응했어 널 상실하는 느낌 너 없는 내 맘에 날씨는 비 온 뒤 조금 흐린 미칠 것 같진 않아 보고 싶어도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 참고 사는데 넌 어때 넌 어때 책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네 얼굴이 있었거든 거리를 거니기도 힘들었어 걸음과 걸음 사이에 네 향기가 있었거든 근데 시간이라는 처방전 덕분에 그림이라는 지독한 병이 조금 잠잠해 졌다가 이게 내 성이 생긴 것 같이 왜 다시 잔을 치면서 이렇게 아픈지 거칠고 난폭했었던 마지막에 우리 그리 아름답지 않았던 사랑의 끝이 뭔가 숙변처럼 찝찝하게 남아있었나봐 이별이 좀 다정하고 훈훈했었다면 싹 잊고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해 그냥 네가 잘 살고 있는지만 궁금해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꽤 잘 돼가 근데 네 번호를 지우는 게 왜 안 될까 미칠 것 같진 않아 보고 싶어도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 참고 사는데 넌 어때 넌 어때 어젯밤 네 꿈을 꿨어 혹시 눈떠보니 역시 네가 없어 갑자기 쓸쓸해졌어 네 얼굴이 생각나서 꿀꿀해졌어 밀려오는 추억에 젖어서 궁금해졌어 좀 참아보다 PC를 켰어 넌 하나 변한 게 없어 잘 지내는 널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미칠 것 같진 않아 보고 싶어도 죽을 것 같진 않아